구독자 몇 분들이 이런 부탁했습니다. 제가 이런 격투 게임 컨트롤러 리뷰할 때 핵심 내용 영상 시작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. 저는 오늘은 한번 그거 해볼 거예요. 대신 여러분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. 그럼 이 제품은 Skullbox이라고 합니다. 호주에서 제작되어 있어요. 장점은 참 컴팩트하고 튼튼한 케이스예요. 이거는 3D 프린트된 케이스 아니라 ABS 제품이에요. 그리고 뒤쪽에는 폼 레어 붙어 있어요. Skullbox 로고까지요. 참 이뻐요. 호환성도 참 잘 되어 있어요. 여러 버전 살 수 있는데 PS5 호환성까지 가능합니다. 버튼은 이런 사운드입니다. 이거는 첫 번째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이 제품은 칼리 척 로 프로파일 스위치 쓰고 있어요. MX 스위치 썼으면 좋겠어요. 제품 안에 빨간색 스위치 들어있어요. 만약에 그 빨간색 스위치 싫어하면 다른 스위치로 바꿀 수 있어요. 하지만 칼리 척 로 프로파일 스위치 써야 돼요. 좀 이따 한번 같이 해볼 거예요. 다른 단점은 굳이 단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. 버튼 레이아웃은 보시다시피 일반적인 레버리스 버튼 레이아웃이에요. 무슨 추가 버튼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도 있는데 보시다시피 버튼 두 개 더 있어요.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있는 버튼 그런 제품도 살 수 있는데 근데 굳이 필요하진 않아요. 예를 들어서 철권하고 싶으면 이런 추가 버튼 아예 필요가 없어요. 스파에는 이런 버튼 도움이 될 수 있어요. 저는 예를 들어서 여기 드라이브 임팩트 할당했어요. 안타깝게도 이 USB-C 포트가 좀 불안정적게 느껴요. 하지만 이 USB-C 포트 이슈에 대해서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해야 해요. 영상 인트로 시작하기 전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이 제품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. 작고 컴팩트하고 튼튼한 호환성은 잘 되어 있는 제품 찾으면 말입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독한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지금 인트로 할 거예요. 혹시 처음으로 오신 분이시면 제 이름은 한스이고 저는 이 유튜브 채널 한국어로 운영하는 토그린입니다. 저는 그냥 유튜브 하면서 한국어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채널에서 격투 게임 컨트롤러에 대한 리뷰 많이 찾을 수 있어요. 관심 있으면 한번 제 채널 확인해 주세요. 그 여러 가지 다른 영상도 있어요. 뭐 공포 게임 플레이스루도 있고 아니면 스팀 덱 리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. 근데 우리는 지금 좀 더 자세히 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. 뭐가 장점인지 뭐가 단점인지 그리고 스위치는 왜 바꾸고 싶은지 그것도 알려드릴 거예요. 웹사이트 확인함으로 먼저 시작해 봅시다. 그 Skullbox Arcade 웹사이트 링크는 영상 밑에 놓았어요. 그리고 여기 그 피처는 한눈으로 다 볼 수 있어요. 아까 잊어버렸던 부분은 호환성은 Xbox Series SX까지 가능합니다. PCB는 브룩 PCB예요. 그리고 당연히 SSD 스위칭도 가능합니다. 무슨 말이냐면 Super6의 경우는 SSD 캡컴 규칙에 따라 설정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제품 구매하기 전에 호환성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품 색깔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아까는 이 제품의 스위치 마음에 안 든다고 했죠. 이거 잘 보이는지 잘 모르겠지만 버튼 캡 조금만 만져도 옮겨요. 조금 무빙해요. 약간 안정적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.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손만 놓아도 소리가 아주 작은 소리가 나요. 그거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. 하지만 이거 진짜 이슈가 아니에요. 저만 버튼 소음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좀 예민해요. 다만 왜 소리가 나온지 그거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. 문제는 칼리 척 로 프로파일 레드 스위치에 찾을 수 있어요. 전 여기는 여러 가지 스위치가 있어요. 레드 스위치도 있어요. 이거 흔들면 소리가 나요. 왠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아마 안 들리네요. 근데 이거는 소리가 나요. 이거는 칼리 척 로 프로파일 라이트 블루 스위치예요. 소리가 없어. 그래서 이 빨간색 스위치랑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이 버튼 소음 싫으면 그냥 스위치 한번 바꿔보세요. 우리 지금 그거 한번 해볼 거예요. 그럼 일단 두고 가져왔어요. 작년에 한국에 있을 때 샀어요. 작은 가게에서. 참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가 있어요.
오케이, 나사를 다 풀었어요. 이거는 PCB입니다. 그 스카이박스가 이런 작은 스틱과 함께 올 거예요. 이 스틱으로는 스위치를 쉽게 풀릴 수 있다고 했어요. 좀 어려운데? 아, 힘 좀 필요해요. 스위치입니다. 그 버튼 캡 그냥 이렇게 풀리면 돼요. 안에 이렇게 봅시다. 몹스. 아, 그 작은 버튼 먼저 누르면 좀 더 쉬운 것 같아요. 야, 네, 아, 오케이, 전 잘못했어요. 여기 보시다시피 세 버튼이 있죠. 네, 그 사이드 버튼 먼저 풀면 좀 더 쉬워요. 그렇게 하면 돼요. 그런데도 느낌은 좀 무서워요. 이렇게 놓아야 돼요. 전 스위치 충분히 없어. 우리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스낵박스예요. 그리고 제 라이트블루 스위치들이 다 여기 들어있어요. 그거 한번... 야, 뭐 오늘은 이런 날입니다. 아, 우리 네 개 더 필요해요. 그럼 그냥 이게 노이스 다 받았어. 여기 키캡차에도 좀 볼 수 있는데 스컬박스는 오목한 키캡 쓰고 있어요. 그래서 슬라이드 입력이 진짜 편해요. 참 좋아요. 전 이 키캡은 그 스낵박스 쓰는 키캡보다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. 이 스위치는 차이점 하나도 있어요. 빨간색 스위치는 50g 스위치예요. 라이트블루 스위치는 20g 스위치예요. 그래서 입력하기가 좀 더 편해져요. 이건 그 백피스예요. 마지막 나사. 끝났다. 버튼 캡 다시 추가합니다. 오케이, 이거는 참 쉬워요. 또 어렵다고 생각했어요. 오, 참 좋은데 지금은 만지면 소리가 안 나요. 여전히 좀 힘들지만 훨씬 더 쉽게 입력할 수 있어요. 그냥 이제 20g 밖에 안 되어서 버튼 소음이 좀 바꿔놔요. 버튼 소리가 여전히 좀 큰 편이지만 아까 그 흔들림의 소리가 없어서 좀 더 좋아졌어요. 꿀팁! 비밀팁이에요, 비밀팁. 여러분, 이 제품 사면 박스 안에서 USB-C 케이블도 포함되어 있어요. 이상한 이슈가 있는데 호주 USB-C 스탠다드가 좀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앞부분은 제 다른 케이블보다 조금 더 길어요. 그래서 이 포함된 케이블은 다른 케이블보다 좀 더 안정적인 느낌 들어요. 이거 보세요. 엄청 많이 흔들어요. 이거는 거의 제대로 이 케이블은 제대로 안 들어간 것 같아요. 그리고 완전 흔들어요. 이 케이블도 그래요. 완전 흔들어요. 이 케이블은 좀 힘들지만 안전적인 것 같아요. 그 1mm 짜리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이 USB 접속이 조금 문제가 될 수가 돼요. 제작자들이 이거는 한번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. 이 접속이랑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케이블 이슈가 있는지. 근데 이 접속이 너무 깊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케이블 너무 많이 힘들고 그리고 몇 케이블들은 제대로 들어간 거지 않은 것 같아요. 아, 참, 우리 아직 이 위에 있는 버튼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요. 이거는 홈 버튼, 셀렉트, 스타트, L3, R3, 그리고 터치패드 키예요. 그리고 SO3 모드도 아주 쉽게 바꿀 수 있어요. 다만 제대로 온 방향키 누르면서 이 제품 연결을 해야 돼요. 아니면 스파6 SO3 모드 쓰고 싶다면 그냥 제품 연결할 때 업버튼 누르면 돼요. 후! 리뷰 완료했습니다.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기분이 엄청 좋아질 거예요. 그리고 올해 목적은 만 구독자에 도달한 거예요. 그 목적에 도와주고 싶으면 구독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봐요. 바이바이.